바벨그룹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손 빼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 저 내 명령 아니고 대표 명령이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뭐 이름이 다 있지. 네가 이 회사 대표야!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명령이라 들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는 왜 없어? 아버지 봐준다고 지금 일 제대로 안 하잖아.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상대 변호사로서. 말은 그렇게 하지, 어? 비즈니스가 천년을 깔아뭉갤 수는 없잖아, 어? 한방 이기지도 못하면서. 나와봐. 네, 정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저만 믿어주십시오. 예. 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근데 갑자기 업되셨어요. 아, 예. 아, 제가 내일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잠시만. 뭐 아직. 야, 뭐 시켜드려. 어, 그럴까요? 야, 야. 오랜만에 탕수육에 어때? 치신이세요? 어, 어 최초! 최초야. 자, 자, 끝내. 나랑 얘기 좀 하시죠, 홍유찬 변호사님. 홍유찬 변호사님이라고 했으니까 진돗개 하나, 긴급대피. 늘그 연락지도 디테일이다. 내 일 안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럼 적어도 내 앞길은 막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네 앞길을 막아? 아버지 덕분에 회사에서 뒤로 팍팍 밀리게 생겼어요. 잘 나가던 슈퍼카가 똥차가 됐다고요. 똥통에 들어갔으니까 똥차가 되는 거지. 아, 양심 있으신 분께서 가치관 차이를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건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야.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아버지 좀 긁을게요. 그렇게 옳게 살아오신 분이 엄마를 그렇게 가게 놔둬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쓴다고 엄마 혼자 수술실에서 죽게요. 내가 그 얘기 그만하라 그랬지. 아니요, 전 평생 할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불행하게 만든 거요. 나가. 엄마 얘기하면 찔리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앞장서 위하시면서 엄마는 왜 방치하셨어요? 듣기 싫으니까 나가. 아버지가 몇백 몇천 명의 억울한 사람을 구